긴뜨기로 V스티치 활용해서 파우치 만들 건데요.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예쁜 패턴이지만 예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색 배합입니다. 저는 마카롱 색상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센스 있게 실 색상 잘 선택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샷을 20코 잡겠습니다. 파우치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실 때는 2의 배수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 20개의 샷을 만들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개의 샷을 만들었고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샷을 하나 더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개, 두개 넣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쭉 각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시는데 여기 마지막 코 남겨놓으시고 각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뜨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남겨놓고 각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 떴고요.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3개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넣어줬고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짧은뜨기 해줬던 마지막 코 자리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줬던 부분에 스티치 마커 표시해 놓을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첫 코에 짧은뜨기 두개 했던 요 코만 남겨둔 나머지 코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떴고, 우리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떠줬죠?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여기와 대칭이 되게 한 코를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를 넣어주시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티치 마커 표시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단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단을 하기 위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할 때는 빼뜨기 하겠습니다. 빼뜨기 좀 당겨서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만드시고 방금 빼뜨기 했던 여기 첫코 부분에 다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두개 넣어주셨고 그 옆에 코도 마찬가지로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두 개를 넣습니다. 자, 쭉 각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여기 스티치 마커 한 전단까지 각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뜨겠습니다. 자, 스티치 마커 표시한 전코까지 짧은뜨기 각코에 하나씩 했고, 스티치 마커 빼주시고요. 자, 스티치 마커 했던 부분, 여기죠. 하나, 둘, 셋. 여기 세 코에는 각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두 개씩 넣어주겠습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그 옆에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개 넣어주세요. 그 옆에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 개. 넣어주셔서 여기 첫 번째 단에서 세코 해준 부분 그 코에 또두 개씩 넣어서 여섯 개로 늘려준 겁니다. 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또쭉 뜨시는데 여기 스티치 마커 표시된 전 코까지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됩니다. 떠주세요. 자, 스티치 마커 표시된 전코까지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해줬고요. 요 스티치 마커 했던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섯 코 만들어 줬잖아요. 요 라운드 자리에 여기 네코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두코더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세코첫 번째 단에서 세코 만들어줬고, 여기도 세코 만들어줬던 자리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두 개씩 넣어줘서 양쪽이 여섯 개로 늘어난 겁니다. 이 방식은 파우치 그 바닥 혹은 가방 바닥을 만드는 기본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주 쓰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연결해 줄 건데, 첫 번째 단에서는 빼뜨기로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빼뜨기 안 하고 바로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고 첫 코에 표시링 해줄게요. 자, 여기가 첫 코고,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겠죠? 자, 각 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 쭉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스티치 마커 표시된 전 코까지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V 스티치
들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는 샘플 보시는 것처럼 실 색상을 바꿔줄 거예요. 실 색상도 바꿔줄 거고 또 어떤 걸또 해줘야 되냐면 코 이동을 해줄 건데 코 이동은 뭐 간단해요. 코 이동을 어디까지 해줄 거냐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코 이동을 해줄 건데요. 코 이동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 스티치 마커 빼주시고. 자,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다음에 그 다음 코에도 바늘 넣어서 빼뜨기. 자,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건데, 여기 이동할 때실 색상을 바꿔줄 거예요. 자, 원래는 이 파란색 실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빼뜨기 하면 되지만, 실 색상을 바꿔줘야 되니까. 자, 다른, 바꿔줘야 될 실을 바늘에 걸어서, 여기 뒤에, 여기서 한번 잡아주시고요. 바꿔줘야 될 실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코 이동도 했고, 실 색상도 바꿔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V스티치 들어갈 건데요. 여기 뒤에 있는 요 파란색 실은 이렇게 잡고 쭉 떠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컬러로 뜨고, 그 다음 단에 또 색상을 또 바꿔줄 거거든요. 네, 그때마다 끊고 하면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실 같이 잡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짧은뜨기 아니고 긴뜨기 들어가겠습니다. 긴뜨기. 긴뜨기 해주신 다음에 스티치 마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티치 마커 표시해 주세요. 스티치 마커 첫 번째 코자리 여기입니다. 스티치 마커 표시해 주시고 또 같은 자리에 똑같이 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같은 자리에 긴뜨기가 두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잖아요. 여기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자리에 긴뜨기 두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감으시고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둘자 뒤에 실 같이 잡고 떠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또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긴뜨기 두 개. 자, 이렇게 반복이에요. 긴뜨기 두개 뜨고,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또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쭉 가주시면 돼요. 쭉 뜨겠습니다. 실을 두개 잡고 뜨니까 엉키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쭉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쭉 뜨고 돌아왔습니다. 맞게 뜨셨다면 여기 마지막 한 코가 남겨져 있어야지 맞게 잘 뜨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 이제 진행할 때는 실 색상을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실 색상 바꿔주고 여기 연결해서 다음 단 진행하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실 색상을 바꾸실 때는 지금 여기 마지막 코에 긴뜨기 두개한 부분에 요 마지막 긴뜨기 부분에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한개 풀어주시고 긴뜨기 하면서 실 색상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 감으시고, 이렇게 빼주신 요 상태에서 실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민트색이 아니라 파란색 실 색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실 색상이 그린에서 블루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제 V 스티치는 바늘을 어디에 넣어서 해주셔야 되냐면, 원래 긴뜨기든 뭐 짧은뜨기든 뭐 일반적인, 스티치를 할 때는 여기 이렇게 V자로 된요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하잖아요. 근데 V 스티치는 원래 했던 이 부분에 넣는 게 아니라, 요 긴뜨기와 긴뜨기를 한요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쪽으로 또 코가 옮겨져야 되잖아요. 자, 이제 스티치 막 걸고 빼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뒤에 실 잡고 떠주세요. 자,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요 사이, 긴뜨기와 긴뜨기를 한요 사이에 바늘 넣어서 다시 한번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다시 실 감아서 바늘 넣고 긴뜨기 하나. 또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긴뜨기 한개 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긴뜨기와 긴뜨기 한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또 긴뜨기 두 개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또쭉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자, 몇개더 떠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전단과 마찬가지로 한코 건너뛰고 이제 또그 다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바늘 넣는 위치, 요 긴뜨기와 긴뜨기 한요 사이,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또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여기에 바늘 넣는 거 아니고 긴뜨기와 긴뜨기 한요 사이 요 구멍에 바늘 넣어서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마찬가지로 또 긴뜨기와 긴뜨기 한 사이 여기에 바늘 넣어서 긴뜨기 하나, 둘.
동일하게 여기에도 바늘 넣어서 김뜨기 하나, 김뜨기 두 개. 네, 요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V스티치는 바늘을 넣는 위치만 다른 거지 너무 쉬운 거거든요. 자,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바늘 넣어서 김뜨기 하나, 김뜨기 둘, 또 옆에 바늘 넣어서 김뜨기 하나, 김뜨기 개. 자, 이제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쭉 뜨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코자리에 긴뜨기 하나까지 완성을 한 상태이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긴뜨기를 하나 더 해주면서 실 바꿔줘야 되죠? 자, 실 바꾸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한번 감으시고, 바늘 넣어서, 이렇게 실이 3개 걸려져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될 실을 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용해야 될 실로 세 가닥 통과. 네, 이렇게 해서 실 컬러를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똑같아요. 이제 여기 연결해주고 이제 그 바뀐 색으로 또 다시 한 달을 떠주시면 되는데, 연결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에 긴뜨기 했던 자리가 여기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V스티치 해야 되는 원래 바늘을 넣어야 되는 자리는 긴뜨기와 긴뜨기 한 여기 사이가 되겠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코 이동. 뒤에 실꼭 여기 잡고 잘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 이동. 자, 이 상태에서 기둥샷을 하나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각 코에 긴뜨기 두 개씩 해주시면 됩니다. 실 한번 감아서 바늘 넣고 긴뜨기 하나, 둘. 그 다음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실 감아서 바늘 넣고 긴뜨기 하나, 긴뜨기 또 마찬가지로 바늘 넣어서 긴뜨기 한 개, 자, 이런 방법과 동일하게 하셔가지고 쭉 떠주시면 돼요. 원하는 단수까지 쭉 떠주시면 되고, 저도 몇단더 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실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할 때코 이동해 주는 거, 그것만 잘 해주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몇단 제가 쭉 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11단 떴습니다. 제가 이거 파우치를 여러 개를 떠보니까
요 가방 비판했던 컬러 바로 위에 컬러. 이게 V스티치 무늬 들어갔던 첫 번째 컬러로 마지막 단도 마무리가 되는 게좀 뭔가 요 밸런스가 맞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색상의 밸런스가. 네, 참고해 주시고. 이제 V스티치 무늬 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파우치 이제 마무리 단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 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코자리에 긴뜨기 한 개까지 된 상태고, 마지막 긴뜨기 한개더 해주면서 이제 실 컬러 바꿔줄 건데요. 실 한번 감으시고, 바늘 넣어서, 실 3가닥 나오면, 실 색깔 바꿔서 3가닥 통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빼뜨기를 이어준 다음에 한 바퀴 쭉빙 돌라서 짧은 뜨기 한번 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자리, 긴뜨기의 첫 번째 코자리는 여기죠. 바늘 넣으시고, 실 잡아당기셔서 빼뜨기 한 번, 기둥사슬 하나,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이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이렇게 각 코마다 짧은 뜨기 한 개씩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쭉 떠볼게요. 둥. 여기 뒤에 실은 같이 뭐 이어서 뜨셔도 되고, 뭐 적당히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실이 참 색감이라든지 만들어 놨을 때 이런 텍스처들이 굉장히 예쁘기는 한데 실이 가닥가닥 돼 있어서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게 색상이라든지 질감 이런 게 좋아서 좀 자주 쓰는 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모티브나 이런 거 뜨실 때 되게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빙 돌아서 짧은 뜨기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빼뜨기로 한번 이어주신 다음에 실 끊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 되돌아 짧은 뜨기까지 해주시면 파우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빼뜨기로 한번 빼주시고요. 저는 되돌아 짧은 뜨기를 할 때는 요 컬러로 사용을 해서 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컬러 구성한 방식은
제가 샘플로 뜬요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방식으로 떴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최종 단계 되돌아 짧은뜨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빼뜨기로 연결해서 실 끊어준 상태고요. 자, 저는 이 민트 컬러로 실 바꿔서 되돌아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빼뜨기 했던 요 자리에 바늘 넣을게요. 넣고. 자, 요렇게 실 바늘에 걸어주신 다음에 통과. 기둥사슬 한개 해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했던 요 옆코 되돌아 짧은뜨기는 원래 짧은뜨기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되돌아 짧은뜨기는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코자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자, 넣고, 바늘 한번 돌려서 실 땡겨주시고, 그럼 요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두 가닥 실 통과. 아이고, 빠졌네요. 통과. 자, 다시 똑같이,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그 다음 코, 여기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땡겨서 두 가닥 되면, 실 끌어와서 통과. 자, 그 다음, 여기죠? 여기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주고 두 가닥 되면, 두개실 통과. 다시 여기에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잡아당기고 두 가닥 되면 두 가닥 통과. 자, 그 다음 코 여기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주고 실 끌어와주고 두 가닥 되면 바늘 통과. 자, 이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되돌아 짧은뜨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거 보면 요렇게 뭔가 이렇게 감아놓은 듯한 그런 마무리감 있는 느낌이죠? 쭉 해주겠습니다. 진행 방향이 뒤로 가서 처음에 좀 하시면 다소 손에 익지 않는데 이것도 하시다 보면 또 본능적으로 또이 감각이 또 익혀지더라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 되돌아 짧은뜨기는 파우치 마무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바늘 넣고 계속 통과. 자, 마지막 한 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코 여기 자리는 처음에 우리 실 끌어와서 되돌아 짧은뜨기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더 바늘 넣으시고 되돌아 짧은뜨기 해주시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두개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돗바늘로 사용해서 연결할게요. 자, 여기서 실 끊어주시고요.
바늘에 실 끼시고, 자, 여기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감춰주시면 돼요. 뭐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거는 사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이게 감쪽같이 잘 감춰주는 걸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마무리를 일단 해주시고. 뒤에 실 있는 것도 제가 좀 잘라줄게요. 요거는 딱히 나중에 다 하시고 나서 실 정리할게, 뒤집어서 실 정리할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파우치 안감 넣고 지퍼 달면 파우치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코바늘로 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색만 잘하시면 굉장히 쉽게 만드는 파우치예요. 패턴이 정말 쉽기 때문에 네, 초보자들도 만들 수 있는 파우치인데 색상만 잘 잡으시면 전문가가 뜬것 같은 그런 퀄리티를 느낄 수 있는 파우치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도 이거 만들고 주변에서 되게 예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초보자들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꼭 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우치 안감 달고 지퍼 다는 거 2편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2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